실성 방수의 초대박 이후를 스스로 주인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거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거든요. 굉장히 억압받던 시절이고 그래서 그때 사정금 일이 있었어요. 그때 다 검열이 있었어요. 대본 검열이 있었는데 영국도 있었죠. 실수만수 경우는 그 검열 대본하고 공연 대본이 전혀 달라요. 아. 그냥 몰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칠수만수는 매표하는 애가 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해요. 그래서 짧은 치마 입은 여자는 맨 앞에 앉혀요. 코미디라서 너무 웃으면 확 뒤로 자빠지잖아요. 예. 그러면 이걸 몰라요. 자기가 짧은 치마 입었는지.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너에게 나를 건데 이미 지금. 예. 그러니까 점차 이게 좀 뻑뻑하고 쎄하다. 아 뭐. 형사 같은 뭐 검열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분이 오시면 그럼 알려줘요 배우들한테. 네. 그러면은 욕도 하나도 안 하고. 네. 검열 대본에 비슷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. 아. 그래도 재밌긴 해요. 예. 그 문제될 것들을 없애고 공연을 하죠. 아. 근데 나중에는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알고 있다. 예.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. 자기네들 나가봤는데 현장 검열을 나가봤는데 우리가 또 성의를 보이는 거잖아요. 법률에 안 걸리려고 바꿔서 하니까. 그래도 저것들이 그래도 애는 쓴다. 성의를 보이구나. 성의를 보이니까. 그래서 넘어간 거야.